안녕하세요.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 계속 몇번 얘기했는데 안녕하세요. 독서 토론 시간입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지금 녹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녹음이 안 됐는데 혼자 떠들었어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쯤인데 어떻게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간고사 스트레스 안 드리고 네, 그냥 강의하는 거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독서 토론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책은 읽어요. 근데 독후감은 못 써요. 그러시더라고요. 느낀 점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어떤 양, 형식이나 어떤 뭐 이렇게 틀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그냥 아우 워드 이거 한글 못 쳐요 이러면 공책에다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렇게 좀 독서 토론 과제 무슨 책을 읽고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써오셔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말고사 때 평가할 때 어떤 근거 자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구색을 갖춰서 좀잘 쓰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근데 독서 토론이 사실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서로 책을 읽고 저도 그 책을 읽고 학생들도 그 책을 읽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책을 소개하는 것도 아닌 것이 뭐 방법도 좀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들으시는 게 어디예요? 편안하게 그냥 들으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저번에 이제 첫 번째로 독서 토론의 진행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는 독서 두 번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심야 분석, 그리고 비판적인 논리, 조금 더 저번 시간에 했던 것보다 좀 깊이 있게 독서를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화된 분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독서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은 네, 한번 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했다고 뭐 모든 게다 나아지거나 학습 효과가 싹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한 번씩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컴퓨터에 엄청나게 뜨네요. 단순히 어떤 텍스트만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텍스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소주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제가 맨 처음에 그 머리말 좀 읽고 그다음에 목차도 좀 보시고 막 이렇게 목차도 되게 신경 써서 사실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또이 저자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서 한번 보시고 문맥의 배경이라든가 또그 단락단락마다 또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읽고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시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책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약간 통합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적용이 될것 같아. 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경험을 할수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지면적인 경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제 삶에 했던 경험을 합쳐서 또 얘기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깊이 있는 독서의 중요성이 과연 뭐냐? 깊이 있다? 그럼 책을 이렇게 가까이 봐야 되나? 단순히 텍스트에서 표현하는 내용의 이해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또는 저자가 숨겨져 있는 의미, 주제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부터 읽기 편하고 좀 내가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하시라고 얘기한 것이 뭐 만화책도 좋아요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왜냐하면 술술 익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들을 탐구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해가 안 돼. 뭐 이러잖아요. 왜 혹시 이런 얘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랑 다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막 열심히 얘기해요.
근데 쟤는 와닿지가 않아. 왜 저래?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책을 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자는 책을 쓸때 독자가 이 텍스트를 읽고 각각에 대해서 분석할 거야. 그러면 이걸 나의 의미를 쏙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설명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제기된 문제들의 깊이를 이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차, 머리말, 그다음에 책을 들어감에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신중하게 이거 무슨 내용이지? 어우 재밌겠다. 이런 거 한번 들어가도 좋겠,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어떻게 좀 따지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이 책이 재밌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유혹하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전체주의에서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가끔 띡 하게 되면 잉, 뭔 말이야? 독재 정부 시절이잖아요. 우리는 그때에 그런 게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피부로 국민으로서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얘기긴 하지만. 네, 여기 빅 브라더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가지고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는 아마 곧 지금은 이 당시에는 이제 정부가 독재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눠지지만 그 세계에서 우리를 통제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CCTV, AI 그리고 모든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인간을 하나하나 다 지배하거나 행동을 주시하거나 뭐 이런다는 거죠. 나의 의견을 듣지 않고 딱 자료만 보고 비교해봐서 아 이건 뭐가 잘못됐습니다. 끝. 이래버리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아마 지금도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막 이러면 상대편 얘기 듣지도 않잖아. 옛날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듣죠.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주장과 한 행동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은 옛날에 독재 정부가 통치했던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정했는데 주인공 웨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당의 일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파 같은 역할을 하는 계속 통제를 감시하고 품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난 여자친구와 비밀스럽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어떤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는 결국 그들의 관계가 발각이 되면서 네, 남자분은 네, 체포를 당하고 끔찍한 고문을 사랑했다고 고문을 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굴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자기가 몸속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의 약간 그런 것들이 싹이 희망이 아니면 그 새싹이 훨씬 더 커가는 그런 형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겪었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되게 많이 약간 생겨났었잖아요. 지금은 전쟁이 안 났는데도 내 젊은 사람들의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물론 이제 힘들다는 것이 되게 저기 구체적인 거고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약간 양쪽 일을 다 중시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거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억압된 곳에서 나의 사랑을 그래도 해나가는. 옛날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발간된 시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책의 정치적인 상황, 이잖아요. 이거를 읽을 때그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작품의 배경,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작품에서 발간된 시기,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텍스트를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어서 상상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배경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제2차 세계대전에는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도 위기 상태, 경제 위기 상태도 있었고, 그리고 냉전 시대에, 전 세계가 아니라 냉전 시대에, 그리고 힘들었던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느껴지면 네, 정상적인 생활도 할수 없을 뿐더러 네,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뭐 식구가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으려고 그 사람을 놓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되게 긴장되어 있고 네, 극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 배경들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안 다음에 전체주의가 무언지 독일의 나치주의, 네, 그쵸? 이탈리아의 뭐 파시스트 정치 뭐 이런 것들, 소련의 스탈린주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의 공산주의, 모든 것들이 억압되고 자기의 어떤 권익이나 어떤 국민의 권리는 없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자유를 좀 억압받고 정부로 하여금 뭐 감시받고 통제받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형태? 예, 이런 것들을 전체주의를 좀 확산하는 그런 어떤 그런 배경들도 조금 인지를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좀 깊이 있는 독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소련이 왜 이렇게 냉전에 있었으며 양측이 지금 어떤 이념으로 대립을 하고 있고 이두 나라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전 세계에서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이유는 뭔지 각 국가가 이 이념에 어떤 위기를 점하고 있고 대부분의 감시와 프로파일들을 강화하는 이유가 뭔지 스파이 이런 식이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밀 서류를 기밀 정보를 다른 데다가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머릿속에다 두고 책을 읽으면 더욱더 책에 대한 어떤 흥미진진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주의의 비판에 대해서 물론 제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를 위험성을 경고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치주의 그때는 되게 좀 잔인했잖아요. 인간성을 약간 말살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사회 전 철거를 해서 통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 사람인지 겪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이 오웰이라는 사람의 의도를 조금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무엇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뭐 정치권에 대해서, 개인주의 억압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건 제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 개인 한 사람이. 그래서 개인의 사상까지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할수 없죠. 육체적인 것들을 통제를 할수 있지만 머릿속에 드는 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왜 강조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것이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완전하게 깊게 약간 독서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난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 약간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은 민주주의라고만 생각하시는지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뭐 사회주의나 통제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모든 CCTV나 이런 것들이 물론 사각지대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를 통제를 하고 있죠. 물론 방범이나 인간의 어떤 그 보호, 권리 보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CCTV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다니면 하든지 말든지 찍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쁘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잠깐 세워놓고 뭘 갔다 온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약간 안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누구 약간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앞에서 누구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그게 안 좋겠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나가든지 지나 뭐 자기 일만 그냥 하면 뭐 CCTV가 돌아가든지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때 주제를 가지고 현대 적용을 했을 때는 현대 맥락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거를 지금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한 건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감시사회, 물론 꼼짝달싹 못하게끔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옛날에도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했었고 하나하나 기업에서 그랬었습니다. 인간 행동을 감시했어. 왜? 시간 안에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니까 그 시간 안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업했던 그런 행동 연구가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기계화가 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시대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행동까지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CCTV나 인터넷 감시, 불법 사찰을 하지 않았나, 핸드폰으로 모를 이상한 걸 하지 않았나, 왜그 누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게 되면 누구를 뭐 죽이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뭐 전국에 1, 2%밖에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감시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약간 수거해 갖고 가서 막 확인해서 뭔가를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찾았는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콘텐츠를 제가 찍고는 있지만 보실 때 어떤 걸 이렇게 약간 검색하실 때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 경우 AI가 하는 거죠. 아, 이분은 생필수품을 많이 찾으시는구나. 아, 이분은 의학 쪽에 있는 걸 많이 찾으시는구나. 아, 이분은 어떤 용어들, 사전적인 의미,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구나.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런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미디어 콘텐츠가 우리들을 감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의 니즈,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현대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한다면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거 데이터 관리, 그래서 개인정보 체크하셔야 되고 실명으로 하셔야 되고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개인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로 뭐 죽음의 사이트 뭐 이런 게 하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배교나 이런 데에다가 뭐 전화, SS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도 조금 내 갖고 있는 저작권이라든가 어떤 불법으로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가 간다든가 특히 그러지 말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은행이나 증권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뭘 했는데 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그 1984년도라는 책을 읽고 지금에 적용한다면 이제 그런 형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지금 이 사람이 독재주의든 뭐든 사회주의든 뭐 이렇게 약간 통제주의에서 살면서 다른 것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 제약할 수 있지만 개인의 어떤 기본 욕구,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까지 통제받고 그거를 위해서 고문을 받았다고 위에 잠깐 나왔잖아요. 그렇게 될 만한 그런 건이냐는 거죠. 그게 그런 사건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둘이는 더욱더 사랑이 커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실현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오웰은 1984년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약간 진실이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중사고라는 개념을 통해서 권력이 진실을 조작하고, 왜?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고 알아봤자 약간 데모를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약간 항의를 하거나 이럴 거니까 아예 그냥 덮어버리는 우리나라도 역사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짓말로 진실을 만드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무조건 따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조작하고 또 이를 더 더하고 이는 오라는 논리를 강요함으로써 네,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고 뭐 1984년도만 해도 뭐 텔레비나 라디오가 주로 대중매체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그럴 수 없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고, 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진실이나 거짓들이 금방 활성화가 이렇게 덮어지지는 않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증권가에 뭐 가짜뉴스, 저도 가짜뉴스가 꽤 많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가 어떤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가짜뉴스가 정말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뒤바꿔서, 네, 오늘날 약간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약간 해치는 왜곡되거나 어떤 약간 그런 정보 때문에 오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네, 신중할 필요가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라든가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알고리즘 이런 것도 조작해서 특정한 정보를 배제시키고 아닌 왜곡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왜그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뭐 특히 연예인들이 타겟이겠죠? 유명인들, 뭐 방송인,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연결된다면 네. 쬐끄만 일이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오웰의 1984년도라는 책은 전체주의를 통제한다는 개념하에 국가가 개인의 사상인까지 몸 행동까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사상까지 통제하려는 모습을 드러나고 있고 이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얼마만큼 심각한 침해를 보여주느냐. 어마무시한 침해를 보여주고 있죠.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자유라는 게 없고 그냥 인간을 기계화처럼 물건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정부가 약간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제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나가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대에다가 적용한다면 지금은 국가가 인간의 한면 하나하나를 억압하고 통제하지 않을까요? 법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부는 통제를 하고 있죠. 물론 언론도 그렇고요. 표현의 자유, 말을 잘못했다가 약간 네, 질책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막 어거지 같은 댓글, 그리고 비방하는 글 그런 걸 달면 어떻게 해요? 네, 중간중간중간에서 네, 이게 정리정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체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한 사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현실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때와 상황은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별바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사람으로 어디 가지 마, 오지 마, 하지 마, 먹지 마, 뭐 이렇게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아, 이 사람 어디 갔지? CCTV. 이 사람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크업을 할수 있잖아요. 실종된 사람이 뭔가 있다면. 그리고 약간 이제 국제적으로도 약간 인터폴이 형성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대중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원시인처럼 산다면? 네,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그거,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숨어 산다고 될까요? 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핸드폰으로 저 사람 봤어요. 저 사람 확인해요. 뭐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제보하고 막 이러는 시대잖아요. 내가 없다고 해서 남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해서 현대 속에서도 저희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심화 분석을 이제 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심화 분석의 텍스트는 여러 층에서 이해하려고 조금 여러 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라. 주제, 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이 책이 상징하는 것들, 문학적 기법 등등등등등. 하여간 심화된 분석은 책의 내용에 현대적인 맥락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다른 작품하고 좀 비교해보고 조금 더 나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혼자서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모였다라면 읽고 나서 어떤 주제를 읽어야 돼요. 더 빡셀 수도 있어요. 읽고 나와서 뭐 진짜로 분석을 해야 된다면, 네, 아니 나는 이런 생각이 아니야. 근데 읽지 않아도 성인들끼리 막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역사,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정치나 경제를 막 뭐, A, B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제가 막 A편을 들었어.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B편을 들었어. 그럼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념만 가지고도 얘기해도 네, 성인학습자들은 얘기할 게 엄마는 게 많습니다. 아우, 나는 이제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이 있네. 또 남이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이쪽에 한표 주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심화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책이기 때문에 주제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인물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물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한 것도 성격도 파악하고, 또이 저자가 쓰려고 하는 방식, 또 그때그때마다 문학적인 기법,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서 조금 깊게 심화된 분석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표면적인 분석이라서 1984년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전체주의의 위험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는 가지고 이렇게 의미는 대충 알았어요. 아, 이 책을 내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통제를 받는구나 국가에서 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러면 전체주의라는 건 나쁜 거네 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권력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실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 혹시 왜곡된 건 없는지 또 개인의 내적 사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까 그랬어. 2 더하기 2는 원래는 4잖아요. 근데 5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학문적인 거에 뛰어넘어서 5라고 얘기하니까 어라? 뭔 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짜뉴스와 가짜정보에 대해서 만연한 사회에 여전히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럼 인물은? 웨스턴 스미스라는 전체 인물은? 아까 슬쩍? 네, 막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귀환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에 약간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릴 때부터 어떤 세뇌시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니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아닌 약간 사회에서 조금 남들보다 비교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막연하게 뭐 죄를 지어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체주의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는 그런 인물들을 조금 파악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 주인공이 저항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왜 그러냐? 정치적인 반항이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억압된 인간의 내적 투쟁이냐? 그리고 그 심리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고통의 전체주의가 개인주의의 그 차이나 따로따로의 정책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전체주의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 정책성을 얼마만큼, 가격하는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비극적인 메시지, 슬픈 내용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슬픈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제 진짜 막 끈끈하고 더워서 샤워하고 싶은데 물이 없어, 씻을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목이 말라요. 물을 먹어야 돼. 근데 물이 없어서 못 먹어. 그럼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단순하게 우리가 삶의 어떤 것도, 야, 작은 것도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사상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한다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뭐든지 해, 막 이렇게 커가는 학생들도 내 사춘기가 되면 다른 학생들을 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내가 엄마 말을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반항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인들을 뭔가를 전체주의에서 이렇게 정책성이 없게 뭔가를 잡아준다면, 물론 성향에 따라서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이거 왜 그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왜? 왜?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책을 읽었을 때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심화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이 얘기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체크업을 해서 독서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논리, 이 사람이 틀린 건지 저 사람 틀린 건지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인 걸 흐름을 이해하시고, 네, 이 내용과 주장이 수용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비판적인 논의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다음 이제 비판적인 논리입니다. 설명을 보면 이 책에 있는 텍스트의 내용의 주장을 수용하기만,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판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논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경 써서 저자가 텍스트를 제안에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근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읽는 사람을 하여금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다른 이론과 사례를 좀 비교해서 저자의 의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네,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해야 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네, 재밌다, 황당하네,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판적으로 보겠습니다. 1984년도란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국가가 인간 한명한 명, 인간의 한명한 명의 사상까지, 전체주의라는 그런 배경 아래, 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억압하고 약간 강제적으로 약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비교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들, 1984년도라는 이 책은 그러면 이것처럼 통제가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뭐 일부 조금 약간 뭐 나쁜 행동을 하고 뭐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규제가 되진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국가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믿고 조금 따라야 되겠죠. 그 기록이 거의 다 남아져 있기 때문에 현대의 기술 발전과 빅데이터가 아직도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실수로 무언가를 조사받았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분이 어느 은행에서 무슨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알수 있는 거죠. 지금 개인정보법에서 억압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뭐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고, 뭐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내 재산과 나의 부부의 재산을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는 아니겠지만, 이런 전체주의 같은 이런 형태가 개인의 한 사람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의 발달로 훨씬 더, 네, 내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찾는 찾으면 그 찾는 것들이
축적돼서 그 사람의 니즈를 그만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도 훨씬 더 네,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가 수집되어 있지 않을까 또는 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뭐 거기서 누구를 침해하거나 누굴 찾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런 비판적인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 맞아. 그런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때요? 무슨 소리야? 그때하고 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자유와 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뭔가를 커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식도 좀 발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시 기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제하에 메커니즘을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불법적인 행위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은 다른 사람인데 얼굴은 뭐 어떤 특정한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합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컴퓨터로 어떤 범죄들이 조금 많이 생겨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그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논리를 상반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만나서 얘기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론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깊이 있는 분석에 대해서 능력이 어떻게 향량되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설명. 깊이 있는 독서는 분석의 능력의 연습을 통해 향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되게 짧게 줄여버리면 책 많이 읽으세요. 그 얘기예요. 연습을 통해서. 연습 어떻게 해요? 네.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분석 능력이 생겨난다. 그러면 이런 독서를 가지고 독자가 다양한 텍스트를 접근하고 이 텍스트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결과는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훈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토론이니 글쓰기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영화를 보실 때막 코미디 같은 거막 보시면 웃고 막 떠들잖아요. 근데 이제 공상과학 영화,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사람이 사라졌다가 뭐 우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영화를 볼 때는 어떠세요? 아, 저렇게도 참 신기한 게도 만들었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상주의 되게 어려운 거라든가 막 약간 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얘기하면 저도 보고 아, 뭔 말이야. 아우 졸려. 이러고 잔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이론학적인 거는 알려드리지만 책을 선택하실 때는 흥미있고 재밌는 걸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뭐꼭 위로 어려운 게 좋은 거고 쉬운 게 낮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취향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은 독서를 읽을 때 연습을 통해서 분석 내용을 함량시키려면 쉽고 간편하게 가독성 쭉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나랑 맞는 그런 형태의 책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토론도 되고 내가 읽고 얘기도 되고요. 글쓰기도 되게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을 갖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네, 이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예시가 또 나와 있습니다. 1984라는 책과 멋진 신세계라는 것을 분석해요. 근데 아마 느낌으로 멋진 신세계도 이런 약간 뭐 통제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멋진 신세계라면 쾌락과 소비를 통해서 통제한다는 그 점에 차이가 있다. 두개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뭐 정확하게 비교 분석은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에세이를 작성하고 두개다 읽어야 되겠죠?
저자의 주제라든가 저자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도 A면, B면 뭐 이렇게 뭐 1984년이라는 책, 멋진 신세계라는 책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좀 읽고 나서 이 부분이 어떻다라는 것도 또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차이점, 뭐 저자의 생각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의 차이점을 좀 연구를 하고 나시면 이제 약간 A면 B면 제가 비판적인 어떤 그러니까는 꼭 처음에 쓰실 때보다 뭐 비판적으로 쓰는 것보다도 장단점이나 그런 느낀 점이나 그래도 쭉 써놓고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책 중에서 저자의 생각, 의도, 텍스트에 대한 제시된 것들, 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꼭 여기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책을 읽어보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좀 정리하는 것도 좋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상대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더니 어우 저 사람은 저렇게 봤네. 아, 그런 부분이 있었어? 나는 왜 놓쳤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분석의 논리를 방어할 수 있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거. 뭐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이해를 해? 이상하네. 이러신 분 있어요. 얘기해 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랑 지금 사람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모임에서 독서 토론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보는 거죠, 상황을. 그러니까 그걸 또 서로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AI 감시 시스템은 1984년하고 빅브라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다른가? 물론 저도 다 모든 것들을 읽지 않는 상태에서 막 얘기하는 거라 뭐는 어떻고 뭐는 어때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틀은 대충 알고 있어요. 정말 정부가 이렇게 옛날에 저희 우리 시대도 1984년도 이런 대학생들 감시하고 서울대생 뭐 이렇게 서울대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데모하는 학생들을 억압하고 막 지나가는 학생들까지 다 같이 막 죽이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더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리고 대중매체를 딱 통제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들을 방송에서 알 수는 없었지만 뭐 그런 형태라는 거죠. 저희 윗세대들이 이제 그런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시위에 같이 있었다는 만으로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여파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면 되게 맵고 최루탄 때문에 눈물이 흘리고 막 이런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AI의 모든 것들이 사각지대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사각지대 다 알아가지고 체크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선까지 또막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구 밀집 지역에만 CCTV가 형성되어 있지 시골이나 약간 사이드 지역에는 거기까지는 내 비용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게 녹화가 되면 또 확인도 돼야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각지대는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AI가 감시한다, 내 보호 차원에서 감시한다라고 또 의역한다면 1984년도라는 책은 내 정부가 내 전쟁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살아남기 때문에 혹시 스파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규제하고 뭐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을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토론 저 혼자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책을 보시거나 동영상을 보시면서 꼭이 책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책이라도 생각을 조금 사고의 폭을 조금 넓혀 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현대 맥락에서 좀 적용한다. 같은 깊이 있는 독서와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은 텍스트를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 반드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유행했던 노래들도 약간 리믹해서 다시 지금 현대에 맞게끔 이렇게 가잖아요. 그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능력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독자가 고전적인 텍스트의 가치를 현대 사회에서 재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가 오늘날의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조금 이해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1984년도라는 책은 감시와 통제의 개념,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검열, 그다음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이런 걸로 재분석해야 된다. 우리 코로나 있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지나갈 때마다 체크하고 열 체크하세요, 들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잖아요. 저희도 막 돌아다니면서 입구에 앉아가지고 예, 들어가세요, 네, 열 재보세요, 확인하세요, 막 이렇게 와서 얼굴 갖다 대세요, 그리고 막 확인하면 확인증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작가가 경고하는 사회적 위험이 오늘날의 어떤 현실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사이트, 물론 안전을 배경으로 하고 AI 시스템, 감시 시스템을 다 다는 거잖아요. 그럼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안전이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 그렇다면 CCTV가 있는 데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찍든지 말든지 자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균형에 대한 논리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가의 사상이 어떤 교훈을 제공하는지도 조금 체크업을 해서 또 현대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거를 좀 토대로 국가의 안보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그 충돌이 반드시 생겨나는 거죠. 개인적인 건 때문에 왜 그러느냐? 법이 바뀌어야 되죠. 개인 가정생활에 생겨나는 어떤 약간 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다 간과하고 부부싸움이니까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활성화된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게 약간 법이 확대화돼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개입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국가 안보와 보호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존중.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유를 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전산이라는 게 발달되면서 과거의 기억, 뭐 5년, 10년, 20년 된 것까지도 축적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든 시대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게 지워지면 모르는데 일반 서류면 3, 4년만 돼도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20년 된 어떤 근거 자료까지 남아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는 몇 년까지 찾을 수도 있죠.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심화된 분석과 비판의 논리는 단순히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그 개념을 조금 넘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중요한 학습의 활동, 비판적인 논리를 할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다가 숙지시켜 놓으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능력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까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일에 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이런 어떤 뭐꼭 글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사고 능력이 조금 늘어나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된다는 거죠. 감정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저희가 이런 책이나 어떤 정보나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유는 지금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있던 이런 사고를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위를 따서 어떤 뭐 학벌을 얻어서 뭔가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조금 더내 폭넓게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니까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깊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면 조금 더 다양한 능력의 개발, 약간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조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책을 읽고 심화된 어떤 과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논리,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다 나은 독서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50분을 찍고 있는데 전화가 중간에 한 3번? 4명? 정도 와서 뭐 껐다가 또 하고 껐다가 또 하고 아 이게 편안하게 녹음도 못하네요. 전화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저희는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8주차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막 떠들어 댈 겁니다. 뭐안 되면 8주차 때는 좀 다른 팩트로 좀 만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주 동안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